올해 초에 방영된 저희 채널A의 다큐멘터리 특별 취재 탈북에 나온 꽃제비 소년 진혁이 기억하십니까? 한국에 온 지 8달 만에 20cm 넘게 훌쩍 키가 큰 진혁이가 채널A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. 강은지 기자입니다. 새빨갛게 언 얼굴. 한겨울 꽁꽁언 강을 건너고 난생 처음 겪는 참얼미를 견디며 탈북을 시도했던 진혁이.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김신혁입니다. 도망 타고 어이랑 먹고 거기랑 먹고 사선을 넘으며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지 8개월. 신혁이의 키는 20cm 넘게 훌쩍 자랐고 카메라를 들고 신나게 뛰어다닙니다. 뭐 어떻게 기억이 나요? 물에 빠질까봐 무서웠어. 탈북 당시의 상황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물고기를 보고 신기해하는 천진난만함은 연애 8달과 다르지 않습니다. 응? 여기 붕어 있어요. 붕어 있어요. 뭐 있어? 붕어? 붕어. 네, 물고기. 신혁이가 첫 방송 출연을 위해 곱게 분장하고 채널A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. 다큐에선 북한 인민가요를 불렀던 신혁이. 이번엔 우리 동요를 부릅니다. 한창 배우고 있는 태권도도 선보이고 장래 희망도 풀어놓습니다. 탈북 이후의 신혁이 이야기 이번 주 금요일 채널A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은지입니다.